K-POP 조크입니다. 버터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갑자기 미국에서 15,000% 이상 판매 증가하여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미국 현지가 난리가 났다고 한다.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는 6월 둘째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요. 6월 8일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버터는 지난 한주 동안 미국 내에서 스트리밍 1,900만 건, 다운로드 14만 건, 라디오 방송 청취자 수 220만 명등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면서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달성한 다이너마이트 3회, 세비지 러브 1회, 라이프 고전 1회 등의 1위 기록을 포함하여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총 7번째 1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워 미국 현지 언론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터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들 중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곡이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6월 8일 미국 현지 매체들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스티그마가 이번 주 빌보드 월드송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는 지난 2016년 10월에 발표된 방탄소년단의 윙스 앨범에 수록된 B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B의 솔로곡인데요. 그런데 스티그마는 전체 대비 무려 16,000%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면서 빌보드 월드송 차트 1위에 올라 현지 언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2일 빅히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모자를 눌러쓰고 있는 B의 사진을 깜짝 공개했는데요. 2011년 빅히트의 연습생이 된 이후 2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B가 방탄소년단 비밀병기로 전격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탄소년단 비밀병기로서 B의 첫 공개 8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 팬들이 스티그마에 대한 서포트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2주 연속으로 빌보드 핫100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스티그마가 16,000%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면서 빌보드 월드송 차트 1위에 올라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그야말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좋겠습니다.